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클러치백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치백은 중세 유럽 빅토리아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손으로 간단하게 들 수 있는 납작한 형태의 직사각형 디자인이 대부분이고요. 클러치백은 간단하게 휴대폰, 그리고 지갑, 서류, 파우치 등을 넣을 수 있는 백입니다. 클러치백을 분류하자면 크게 엔벨로프 클러치, 데이 클러치, 그리고 이브닝 클러치와 남성용 클러치로 분류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러 브랜드에서 클러치 제품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을 해볼 텐데요. 스몰 미디움 라지 파우치 중 저희는 중간 사이즈로 제작하겠습니다. 가로 350에 세로 250mm로 디자인하시고요. 끝부분은 동그랗게 굴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주머니를 만들어 줄 것이고요. 휴대폰이 들어갈 만큼 약 120mm로 스티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 윗부분에도 조화를 이루도록 스티치를 주시고요. 위쪽에는 지퍼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도 만들어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제작은 삼각 지퍼 손지갑을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가죽에 스크래치가 있는 부분을 피해서 재단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작한 패턴들을 가죽 위에 놓고 여유있게 가위로 잘라주세요. 다음은 가죽 위에 패턴 문진을 얹고 칼로 두세 번 지그시 그어서 재단해 주세요. 안감도 패턴보다 여유있게 잘라놓도록 하겠습니다. 지퍼는 클러치백 양쪽 10mm 안쪽 부분까지 들어갈 것이고요. 또 지퍼 끝 10mm 지퍼 마감 처리가 들어가 실제적으로 지퍼가 보이는 부분은 310mm가 되겠습니다. 마감 처리 부분에서 지퍼가 감싸져야 하므로 330mm보다 약간 크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퍼를 길이만큼 양쪽에서 가위집을 내어주시고요. 양쪽을 뜯어서 잘라주시는 것이 깨끗하게 지퍼를 자르는 팁입니다.
펄을 만져보시고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앞쪽임을 확인합니다. 지퍼가 나오는 310mm 위치에서 양쪽 지퍼 이빨 두 개씩 제거할 부분을 문펜으로 표시하세요. 니퍼로 지퍼 이빨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빨이 제거되었으면 슬라이더를 끼워 보도록 할까요? 다음은 지퍼 하지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펜치로 하지를 넣고 살짝 고정하세요. 지퍼 슬라이드를 보고 뒤쪽인지 확인하시고 밑에 가죽을 살짝 넣고 망치로 지퍼 하지를 완전히 고정시켜 주세요. 다음은 지퍼 상지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펜치로 먼저 살짝 고정하세요. 망치로 지퍼 상지를 완전히 고정시켜 주세요. 다음은 파이핑과 지퍼 마감 가죽을 얇게 PR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부분은 파트2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디쌤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